전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 반갑습니다. 신상호입니다. 오늘은 DB하이텍에 대한 탐방 속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23년에 상저 하고와 저평가 구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B하이텍은 첨단 제조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은 TV라든지 컴퓨터, 모바일,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의 매출액은 지금 3분기죠. 4,400억이고 영업이익은 2,200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그런데 원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이 좀 증가했고 불구하고 환율이 조금 이제 실적으로 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한 4,3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900억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IT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주문이 뭐 1분기까지는 부진할 전망이지만 매크로 하락과 세트 업체들이 높은 재고 때문에 때문이고, 또 여기에 PMIC 칩이라든지 DDIC 칩, 이런 칩들은 전반 최근에 주요 수요처인 TV, 가전, 스마트폰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완화로 인해서 아마 비대면 수요 감소로 수요가 좀 줄고 있죠. 그래서 줄고 있고, 그리고 MCU는 파운드리 업체 생산량 증가와 유통 채널이 보유 중인 재고 물량 출회로 수급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까지는 아마 가동률 하락과 함께 AP 또 하락 ASP 하락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 전망 이후에는 반등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는 또 8인치 업황이 양호해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아마 8인치 장비 생산을 재시작하면서 올라오자 반등할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방 업체들의 재고 소진의 대부분 뭐 2분기 정도 돼서 주문 회복과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이 개선될 전망이고, 8인치 파운드리 공급 공급 계약은 아마 장기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G4 동맹이 아마 중국 반도체 공급 증가를 제한시킬 요인이지만 반도체 장비 리드 타임이 좀 늘어나는 모습에서 장비 업체들은 8인치 장비를 만들 여유가 없죠. 그래서 아마 1분기부터 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부족하고, 그러나 현재 아마 주가는 부정적인 우려가 대부분 선반영된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불확실성에 의해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를 해도 현재 주가는 퍼 대비해서 지금 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낮은 수준이고요. 8인치 파운드리 산업의 투자 포인트인 공급 제약과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분명 저평가 구간이 있지만 하반 경직성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식 지킴이 진상호입니다.